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언제든지 제가 원하면 여기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그럼요. 진짜. 저 얼굴 철판 깔고 막 이런 거 올라가면 또 좀 추할 것 같긴 한데. 언제든 와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드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염치현이 있으니까. 저 들으셨죠, 여러분? 저 언제든지 식사 자유요건. 맞아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아, 오늘 오랜만에 여기 T1 스튜디오 앞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왔었는데, 요새 사실 이렇게 잘 못 오다가 오늘 중계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울프님이 하시는 롤 이벤트죠. 중계 해설을 하기로 해가지고 요 한 김에 조금 일찍 와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매니저님께 연락드려서 허락 받았고요. 오늘 맛있게 또 오랜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식당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아 여전하네요. 자, 일단 오늘의 먼저 식단인데 육개장, 버섯 소고기, 명란크림 떡볶이, 오징어 숙회, 호박볶음 배추김치, 샐러드랑 바나나 샐러드. 자, 맛보겠습니다. 자율배식인데 제가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고프진 않은 상태에 밥을 먹고 싶은 만큼만 꺼면 돼요. 너무 많이 먹어요. 맛있겠다. 아, 이제 반찬을 담을 때가 많이 부족해서. 합계차. 제가 갔던 식단입니다. 굉장히 푸짐하죠? 밥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만 컸어요. 지금 오후 4시 좀 넘었는데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네, 이동해서 여기 실내에서 먹어도 되는데 밖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 네,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오랜만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어요. 그 유튜버 침모씨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이제 그 T1에서 예전에 스트리머로 활동을 하다가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끝났는데 침모씨가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특히 갈비를 너무 많이 먹어서 페이커 선수가 먹을 게 없었다. 그래서 쫓겨났다. 페이커 갈비 도둑. 이런 오해가 있어요. 실제로 매니저님도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는데 새로 들어온 직원분들이 그거 진짜냐고. 철미연심님이 페이커 선수 갈비 뺏어 먹어서 계약 해지된 거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대. 뭐 농담 반 이야기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확실히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페이커 선수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T1이 4강에 올라갔어요. 네, 8강에서 3대 0 완승을 거두고 4강 올라가서 지금 이제 우승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응원하고요. 네, 제가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아니 아까 올 때 왔는데 여기 셰프님 되게 오랜만에 뵙거든요. 예전에 저 T1 있을 때 차돌짬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도 해주시고 랍스타도 해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오늘 제가 온다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엊그제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리고 갑자기 온 건데 참 그래도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맛있는 것도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육개장 맛있다. 아까 그 냉장고에 있는 음료는 간식 같은 건 옆에 과자도 있거든요. 마음대로 갖다 먹으면 돼요. 명란 떡볶이? 약간 카르보나라 크림 떡볶이 맛인데 명란이 약간의 그 간을 잡아주니까 괜찮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제가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밥 먹고 매니저님이랑 인사하고 하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 얼마 전에 유튜브 올린 것 중에 농심 PC방 간 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 있어서 갔다 왔다. 근데 그때 제가 티어노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새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대에도 티원 PC방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홍대에 있는 티원 PC방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오, 이 버섯 불고기 맛있다. 간이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서 먹으면 스태프분들이나 뭐 이제 선수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T1 롤팀은 대회하러 유럽가 있고요. 발로란트 팀도 지금 대회하러 외국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스태프분들 식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한 4시 한 반 정도 됐거든요. 거의 지금 저 혼자 있어요. 나 점심 되게 늦게 먹었는데 그래서 오면서 사실 배가 좀 불러서 와 이거 오늘 먹을 수 있겠나 싶었는데 밥을 너무 많이 퍼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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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는 특히나 이 불고기가 좋은데? 불고기랑 육개장, 한식파. 와, 씨. 너무 맛있다. 점심 굶고 올걸. 떡볶이도 맛있네. 제가 사실 떡볶이를 예전에는 그렇게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요새 떡볶이가 좀 맛있어졌어. 입맛이 바뀌나 봐요. 예전에는 떡볶이보다 튀김, 순대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새 떡볶이가 맛있네. 고기가 살짝 부족하다. 근데 더 갖다 먹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리필하면 또 페이커 불고기 도둑 철면심 나올 수 있거든요. 예전에 진짜 그 생각 했잖아. 저희 집에서 많이 안 멀어요. 차로 한 2, 30분? 여기서 와가지고 매일 밥 먹고 가도 되겠다.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해결해도 되겠다. 육개장은 다 좋은데 먹다 보면 항상 입에 묻어. 그죠? 배부릅니다. 오랜만에 T1 와서 밥 먹었는데 여전히 맛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여기 올 거라고 계획돼 있었는데 점심을 먹지 말걸. 조금 더 먹고 싶은데 맛은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점심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부릅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다음에 오늘 셰프님이랑 또 약속을 했어요. 다음에 또 이제 그 오면은 또 이제 뭐 차돌짬뽕이라든가 또 스테이크 같은 것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미리 오늘 이제 말없이 급작스럽게 방문해서 준비 못해주셨다고 하는데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또 놀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카페가 생겼대요. 티원 카페. 그래가지고 이따 매니저님이랑 같이 거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고요. 역시 티원은 티원이다. 밥도 맛있어? 자, 티원도 이번에 그 월챔 4강 올라가 있는데 뭐 젠지도 한국팀이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만 T1 또 잘해가지고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맛있어. T1 카페에서 만든 청귤 에이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 T1 스튜디오고요. 방송 잠깐 하러 왔습니다.